자, 유가증권, 앞부터 재판 한번 보세요. 요 부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제가 요 부분에 대한 예 문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계산 문제는 이겁니다. 아시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 이제 문제를 자꾸 약간 보정이 많은데, 결국 원리가 이겁니다. 자, 보세요. 1년도 초에,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100원인데, 뭐, 1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했다. 이런 식입니다. 뭐, 별 문제 없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초에, 예를 들어서, 200원에 취득했다고 하겠습니다. 1년도 말에 이 단가가 200원짜리가 이게 150원 되었다고 하면 할게요. 그 다음 2년도 말에 이것이 만약 230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도 말에 이게 예를 들어서 210원이 되었다고 판단할게요. 자, 이 경우에 물어봅니다. 자, 우리 회사는 당기 손익으로 당기 손익 검사서를 처리했다. 이렇게 했을 때 단서상이 주어집니다. 그럼 200원짜리가 150원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50원 생겼죠. 손실. 150원이 230원 되었으니까 플러스 30. 그죠? 평가 이익입니다. 230원짜리가 210원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20 생겼죠. 예. 이게 답입니다. 아시죠? 답인데. 그럼 이제 당기 손익으로 처리했을 경우는 물어봅니다. 그죠? 1년도 말하면 마이너스 50원 평가 손실이죠. 2년도 말은 평가 이익 되겠죠. 3년도 말은 평가 손실이죠. 이게 생겼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는, 기타 포괄로 처리했답니다. 우리 회사는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 검사선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대로 한번 적겠습니다. 200원짜리가 150원 되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0원이죠. 그리고 150원이 230원 되었으니까, 플러스 30이 80이죠. 230원이 210원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20이죠. 그죠. 그런데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3개. 3개 처리해야죠. 그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0원 처리니까 3개 할 게 없죠. 플러스 30일 때, 플러스 80일 때로 3개 말이죠. 플러스 30. 그렇죠?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3개가 얼마? 플러스 10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타 포괄 손익 검사상의 경우에는 1년도 말에는 얼마? 손실 50원이고 2년도 말에 얼마죠? 평가 이익이 얼마죠? 30원이고 3년 말은 평가 이익이 얼마? 10원. 이게 답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50원은 같지만 2차 2년도 말과 3년 말 답이 다르죠. 아시겠죠? 그죠? 요거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계산 문제는 확실히 요거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가장 기본 문제니까 문제 풀면서 제가 또 했고, 문제 답을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9쪽 1번 한번 보세요. 유가증권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거 물었습니다. 1번, 유가증권은 단기, 중기, 장기, 아니죠. 단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상고공과 검사서로 분류합니다. 두 번째, 단기 손익 검사서는 상고공과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아니죠. 단기 손익이 아니고 만기까지 보유할 것을 처리하는 거고, 상고공과 검사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건 상고공과라는 거는 만기까지 보유할 거니까 중도에 평가할 필요 없죠. 그죠? 이런 거 평가 안 합니다. 그죠? 처분도 안 할 거고. 네. 다음, 유가증권은 지분상품만을 말한다. 아니죠. 유가증권은 지분상품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채무증권도 있죠. 채권. 단기 손익 금융 자산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미실현 보유 손익이 평가 손익을 말합니다.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정답. 아래 박스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단기 손익 검사에 대한 쭉 설명들이 나옵니다. 넘겨볼까요? 그 기자에 가면 기타 포괄 손익 검사에 나와 있죠. 또 세 번째 삼각구원가 검사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단기 손익이나 기타 포괄 손익이나 삼각구원가 검사에서는 결과는 뭐냐? 이 단계는 결국 핵심이 이겁니다. 비용 처리하느냐, 자산 환급에 포함하느냐, 평가에서 대한 요거 자본 처리하는 거, 상계하지 않는다, 요거는 상계 처리한다. 아시겠죠? 다음, 네 번째. 그 보시면은, 관계기업 투자 나왔습니다. 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인데, 요 주식 보통 생략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걸 빼버리고, 관계기업 투자, 이렇게. 투자 주식이라는데, 주식 보통 빼버립니다.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하면, 아, 이거는 20% 이상, 그죠? 우리가 소유했을 경우에, 이때 있는 곳은 뭐, 진북으로 처리한다. 그죠? 요걸 아셔야죠. 진북이 뭐냐? 지분, 목, 네, 목만큼. 그래서, 요 진북이라는 것은, 취득 원가에서, 그 내가 취득 원가에서 이익이 발생했다. 그죠? 내 지분만큼 더하고, 배당을 받았으면은 내 지분만큼 빼죠. 이걸 우리는 지분법이라, 지분법이라 이라는 내 몸만큼 더하고 요건 뺀다. 자네가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분법. 아시겠죠? 네. 오늘 이제 문제 풀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한번 보세요. 교재 지분법. 관계기업 투자에서 지분 보시면은 취득했을 때는 차변에 관계기업 투자 주식 대변의 현금 또 이익이 생겼다 차변의 관계 투자 대변의 지분 이익이고 배당금을 받아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관계 투자됩니다. 예, 다음 아래 유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죠. 그리고 우리가 지분 정보이라는 것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죠. 배당금 수익이 되는 거고 그런데 채무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거 이자. 요 부분은 이제 이자를 받죠, 그죠? 그 아래 놈이 바로 우리가 이자. 이자라는 것은 액면 금액에다가, 그게 이제 액면 금액이 있죠, 그죠? 액면에다가 영이율. 1년 단위 이율이 있죠. 여기에다가 기간을 곱하는 겁니다. 예. 요게 이자 계산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부분이고. 그럼 61쪽에 포인트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합격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당기손익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다. 평가 손익이 얼마인가 묻고 있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세요. A, B, C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A 주식과 B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A 회사 주식을 보시면은 200만 원에 취득했다가 시가가 180만 되었으니까 20만 원 내렸죠. 손실 20만 원입니다. 다음 B 회사 보세요. 300만 원 사왔던 것이 330만 원 되었으니까 30만 원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죠? 평가 이익이고 C 회사는 500만 원에 취득했던 게 450만 원이 됐으니까 50만 원 하락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70만 원과 30만 원 상계 처리하고 나면 이거 상계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얼마죠? 40만 원 생기는 겁니다. 가진 거죠. 평가 손실 40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래 뭐 키에 보시면은 잔부 금액과 시가, 시가가 낮으면 평가 손실이고 잔부와 시가를 비교했을 때 시가가 높으면 뭐가 되죠? 평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예. 다음 기입장 넘겨보실까요? 62쪽 공정가치는 활성거래시장, 금융시장을 말합니다. 그 공시된 가격을 말하면 내도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원과는 차가하지 않는 금액이다 그랬죠. 그죠? 예.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그 말로 시가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팔 때 발생하는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시가 있죠, 그죠? 이 공정가치는 시가를 말한다, 그죠? 시가인데 이 순공정가치 있죠? 앞에 순자를 붙여버리죠. 그럼 뒤에 매도시에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뺀 거 아시겠죠, 그죠? 차감한 걸 우리가 말합니다. 순공정가치라는 겁니다. 공정가치는 시가인데 순공정가치라는 것은 이 시가에서 판매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차감한 것,
얼굴은 순공정같이 합니다. 하나 볼까요? 우리 해결원리에서 나오는 것이 이 순공정가치와 또 하나의 쪽이죠. 실현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실현가치. 이거는 판매가치잖아요. 그죠? 실현가치인데, 여기 시가를 말하죠. 판매가격을 말하는데, 여기 순자고 두고이죠. 순실현가치라는 거나, 실현가치 말하자면은 그 실현가치에서 판매 시에 예상되는 비용을 차감한 거죠. 뺀 거. 우리가 순실현가치다 해서 재고자산에서 보시면은 순실현가치 하면은 뭐였죠? 시가를 말한다고 해서 시가나 순실현가치를 말한 순실현가치라는 거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판매 비용을 차감하고 추가 완성가를 뺀 거다 나오죠. 또 하나 우리 매출 채권에서 순실현가치라는 거는 기말의 매출 채권에서 뭘 뺀다? 못 받으라 예상되는 뭐였죠? 대손초농을 뺀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순실현가치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이거 두 가지 있죠. 순공정가치, 순실현가치는 항상 요 금액에서 뒤에 뭘 뺀 거? 비용을 뺀 거. 다음 두 번째, 기타 포괄손익금자산 나왔습니다. 그죠? 예, 마찬가지 기타 포괄손익금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상각원가는 그거는 평가할 필요 없죠. 그죠? 예, 이거는 상각원가는 우리가 평가도 안 하고 처분도 안 할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관계기업 투자는 지급을 평가한다. 그죠? 대처.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63페이지 보세요. 포인트 3번입니다. 단기 손익을 나는 7억 처분액이 다음과 같다면 다음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세요. 예, 묻는 말.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처분 손익이 얼마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죠? 처분 손익이 얼마인가? 자, 지금 손익계산서에 보면 2년도에 손익계산서에 처분이 언제죠? 한번 보세요. 2년도에 처분을 언제 했습니까? 2년도 5월 15일이네, 그죠? 5월 15일. 그러면 답이 간단히 나옵니다. 보세요. 5월 15일 날 두 주를 900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5월 15일 날이죠. 그 5월 15일 날은 두 주를 900원에 팔았습니다. 주당 900원에. 한 주에 900원에. 얼마야 짜리였죠? 바로 전년도 보세요. 1년도 12월 31일에 시가가 1,100원짜리였잖아. 그럼 두 주를 우리가 1,100원짜리를 900원에 팔았으니까 200원 손해봤죠. 그죠? 200원 손해봤으니까 결과로 얼마? 손해 400원이 안 되죠. 예, 손실이 400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손실 400원 그 답이 됩니다. 아시죠? 예,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64쪽. 처분이 나왔네요. 그죠? 처분 마찬가지. 장부금액보다 처분액이 크면은 이익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장부금액이 크면은 손실이 생기겠죠. 그죠? 두 개 이상일 때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그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의 손상차손도 있죠. 그죠? 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했을 때 손상차손 인식하고 다시 회복되면 환입으로 처리합니다. 예. 다음 65쪽 예, 확인체크 문제 1번 다음은 금융자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걸 찾아보세요. 1번 단기 손익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취득한 금융상품을 말하며 취득과 관련해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바로 이 문제잖아. 그죠? 단기 손익 금융자산은 비용 처리한다 그랬는데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그죠? 바로 1번 X.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강회사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내역인데 공정가치법 시가에 의해서 유가증권을 평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묻는 말 보세요. 항상 우리 해결원리 문제 풀 때는 항상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묻는 말. 뭐를 묻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묻는 말이 뭔지. 아시죠? 그럼 5월 1일 날, 한강회사 D회사 주식 중에서 200주를 주당 4,200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인가 묻고 있습니다.
D 주식 200주를 200주를 팔았는데 200주를 팔았는데 주당 한 주당 가격이 4,200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4,200원에 팔았다 그랬죠. 언제? 5월 1일 날. 자, 그럼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시면 되잖아. 그죠? 4,200원짜리인데 얼마짜리인지 한번 볼까요? D에서 주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세요. D 주식은 우리가 300주를 취득했는데 취득은 5,500원 취득했다가 1년도 말에 3,700원 되었습니다. 5,500원짜리가 3,700원 되었죠. 그죠? 5,500원짜리가 3,700원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손실이 생겼네요. 그죠? 3,7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죠? 4,200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3,700원짜리를 4,200원에 팔았다. 이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500원 이익을 받았네요. 처분이 심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한강의 상장 주식 3,000주를 주당 36,000원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 장기 투자는 뭐죠? 기타 보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3,000주를 주당 3만, 한 주당 36,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취득했고, 예. 그리고 12월 30일에 종가는 이때 이제 연말에 시가가 얼마 됐느냐 보니까 이 시가가 얼마냐? 27,600원 됐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생겼겠죠? 평가 손실이 생겼습니다. 다음 보니까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 중에 지금 3주가 있잖아요. 그죠? 2,000주를 팔았답니다. 그죠? 2,000주를 주당 얼마에 팔았습니까? 36,400원에 팔았다. 요런 문제입니다. 그럼 요게 요래 됐다. 요걸 파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요게 요래 됐습니다. 그죠? 손실이 생겼고, 지금 장부 요래 되어있겠죠?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아시죠? 그럼 이때 얼마 이익 받습니까? 8,800원 이익 받네. 그죠? 주당 빼니까 8,800원 이익 받다. 2,000주가 되니까 얼마가 되죠? 1,760만원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적어서 얼마나 벌었습니다. 그죠? 자, 1,760만원인데, 보세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은, 이게 뭐였죠? 기타입니다, 기타. 기타는 뭐 하는 거였죠? 3개. 자, 상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상해 처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야, 자, 이제 잠깐 들어오세요. 요건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기본 과정 할 때는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10원짜리, 요걸 보겠습니다. 보세요. 200원, 150원, 210원 되는데, 기타로 보면 요걸 마이너스 50원, 플러스 20원, 마이너스 상해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50원 상경화 플러스 30원 되고 이것은 플러스 10원이죠. 그죠? 기타 포괄일 때는 자 보세요. 상경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요걸 요래 팔았다. 마지막 보면 200원짜리 210원을 팔았다. 얼마 이익 받았으면 10원 이익 받죠. 10원 이익 받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 이건 이제 하나 요령입니다. 기타 포괄 손실 상계처리 하는 문제잖아. 그죠? 요건 상계해야 되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상계되어야 돼요. 상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상기한다는 거는, 요걸 요래 팔아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거듭도 돼요. 마지막 걸 모를 때는. 상기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요래 팔았다면은, 결국 한 주에 얼마 이익 받습니까? 이게 5,800원 이익 받네. 그죠? 이렇게. 그렇죠? 3,600원 요래 팔았으니까. 아시죠? 그럼 답이 얼마죠? 1,160만 원입니다. 1,160만 원.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하는 요령입니다. 요, 우리가, 요게 지금 30원 나왔잖아. 그죠? 기타 보다 바로 100원짜리가 요령됐다 보면 130원 나왔잖아. 바로 가버리죠. 그래서 상기한다는 경우는 요걸 무시해버리고 바로 가도 돼요. 이렇게. 아시죠? 예. 다음, 이번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보유 현황 다음과 같은 아래 묻는 말.
기타 포괄 손익 계산서의 계산대로 단계 수가 비용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묻는 말이 뭔지를 잘 보세요. 예. 지금 보면은, 예. 단기 수익과 단기 비용이 얼마인가 묻습니다. 그죠? 기 말에 포괄 손익 계산서의 계산될 단기 수익이다.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보면은 뭐 세무사, 감정평가, 회계 관련 문제에서는 약간 뭐랄까, 이제 말하면 함정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자주는 안 봅니다만은, 예,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냐 하면은, 자, 그 A와 B와 C잖아. 그죠? A, B, C가 있는데, A는 단기 손익이죠. 1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 단기 손익 검사선 평가 이익이잖아. 그죠? 그 단기 이익이죠. 그런데 B와 C는 보면 기타 포괄 손익 검사선은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수익은 자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걸 묻고 있습니다. 단기 수익과 단기 비용이니까. 즉, 기타 포괄 손익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단기 수익과 단기 비용을 묻으니까, B와 C는 관계없다, 이겁니다. A만 묻습니다. 묻는 말이. 그럼, A만 물으니까, 10만원짜리가 10만원 되었으니까, 이익 얼마죠? 2만원이죠. 수익 2만원만 찾으면 되죠. 정답 2번입니다. 네. 딱,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5번 지분법입니다. 바로 이거죠. 지분법. 우리 지분법이라는 건, 취득 원가에다가, 단기 이익이 발생하면 다하고, 손실은 뺀다 그랬죠, 그죠? 아, 배당은 뺀다 그랬죠? 여기 그 이제 손실은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항상 기본틀이 이겁니다. 취득에다가 이익과 배당인데, 손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왜? 단기 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손실은 빼야 됩니다, 반대로. 근데 그런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기본틀이죠. 나오는 틀이. 취득 원가에다가,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배당을 하는 거죠. 손실이 있으면 배당이 없겠죠, 그죠? 예. 자, 보세요. 5번 문제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주식 계정의 잔액이 얼마인가 이거 묻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기억해 보시면은, 발행 주식수가 천주가 있죠. 한 주당 11,000원에 형주 사왔습니다. 그죠? 그럼 천주를 주당 11,000원에 샀으니까 1,100만원 주고 산 거죠. 1,100만 원에 샀다가, 요 지분율이 몇 프로죠? 30%입니다. 그죠? 네. 두 번째. 서울에서 결산을 하고, 단기 손이 2,000만 원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그 2,000만 원에 30%라는 건 600만 원이죠. 요걸 더하고, 그죠? 플러스 하고. 다음에, 금년도 현금 배당 1,000만 원을 결제해서 저를 취급하다 그랬습니다. 1,000만 원에 우리 지분율은 30%니까 얼마가 되죠? 300만원 되겠죠? 그럼 빼고 되죠, 그죠? 마이너스. 그러면은, 1,100만원에다가 600만원 더하고 3만원 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죠? 1,400만원이죠, 그죠? 이렇게. 정답, 1,400만원 됩니다. 예. 다음에 이번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대한회사가, 6월 1일에 A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하고 기타 포괄손익 검사서는 분류하였다. 아, 이 기타 나왔네요. 아, 6번에 기타다. 아, 기타. 기타는 뭐 하더라? 상기한다. 아셨죠? 항상 문제, 여러분들이 육아정보에서 문제 나왔을 때 기타 포괄손익 나왔다. 아, 상기한다. 하는 것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상기한다. 하는 걸 다 기억하시고. 네, 보세요. 그러면, 6월 1일에 A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샀습니다. 한 주에 1,000원에 취득했다. 그죠? 취득하고, 기타 포괄 손익 금전선을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도 말과 2년도 말의 주당 시가가 각각 6,750원과 시가가 100주겠죠, 그죠? 그리고 85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가가 이렇게 열렸다고요. 그런데 이때 묻는 말, 2년도 포괄 손익 계산서 기타 포괄 손익과
재무상표상에 선행 누계액은 얼마인가 묻습니다. 그죠? 지금 요 시점에 지금 물어보는 것이, 예, 묻고 있죠. 그죠? 지금 말해서 제가 밑으로 해도 관계없는데, 이라고 보세요. 요거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래로 한 문제 없습니다. 제가 그냥 뭐, 제가 여러분들 더 알기 쉽도록 제가 요 옆으로 해드릴게요. 보세요. 뭐냐면은, 액주를 좀 치료했는데, 이제, 1년도죠, 그죠? 1년도 6월달입니다. 7년, 천원에 치료했고, 주닥천이죠. 그해 1년도 말에 시가가 이게 750원 됐다가, 750원. 요, 1년도 말에 시가가 750원 됐다가, 2년도 말에 850원 됐죠. 그렇죠? 그런데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네. 1000원짜리가 750원 되었으니까 250원 내렸죠. 그죠? 마이너스 250원이고. 그 다음, 여기 오래됐습니다. 그죠? 플러스 얼마나 100원이죠. 여기 지금 기타입니다. 그죠? 자, 우리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이죠. 기타는 뭐하나 그랬습니까? 상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뭐야, 이게 아니라 가슴 같은 게 그렇죠. 소 같은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그죠? 항상 기타 포괄손익이 나왔다. 상기한다 하면 딱 기억하셔야 돼요. 상기한다. 예. 자, 그러면은, 이 담기면 상기 안 합니다. 그죠? 상기한다. 한번 보세요. 이거 상기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거 상기하면 얼마죠? 그 마이너스 얼마? 150이죠. 자, 이제 답. 보세요. 그러면, 1년도 말 얼마? 마이너스 250원이고, 2년도 말 얼마? 마이너스 150이죠. 이거 아시겠죠? 여기 1000원짜리가 750원이니까 마이너스 250원이잖아. 그죠? 750원이 850원 되지만 플러스 100원이잖아. 요거 중에 상기하니까 마이너스 150원. 그럼 1년도 말은 손실이 250원이고 1년도는 손실이 150원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말하면 여기 주당 250원이니까 100주니까 25,000원. 요거는 150원이니까 100주니까 15,000원 되겠죠. 그죠? 자, 묻는 말 보세요. 그게 뭘 묻습니까? 2년도에 그죠?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기타 포괄손익과 재무상태에 표시되는 누계액 얼마냐? 우리 이거는 자 뭐냐면 우리가 분계를 할 때는 항상 차등 표시되잖아, 그죠? 이렇게 기타 포괄손실 예를 들어서 10원이다. 뭐 대변 뭐가 될까요? 그렇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10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예를 들면 이거입니다. 감가상각비 10원이면 감가상각 누계시계를 분계하잖아. 그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계속 매년 발생되라고 이거는 누계 합계잖아. 합계. 그죠? 결국은 상계한 합계다 이겁니다. 그럼 이 금액이 당연히 어디 가죠? 재무상태로 표시되겠죠. 그죠? 재무상태로 표시되고. 요거는 뭐죠? 비용이 어디 가죠? 당연히 어디 가죠? 손익계산이죠. 요거는, 요거 두 개는 항상 재무상태로 가게 되고, 감가상각비나 손실은 비용으로 들어가는가? 손해로 들어가는가? 요거하고 요거 묻잖아. 그죠? 그럼 자꾸 똑같네? 그게 아니죠. 자, 보세요. 요 무게는 이거잖아요. 요 상계했고, 요게 비용입니다. 요건 이익이네, 지금. 예, 그래서, 플러스니까 이익이잖아. 그죠? 요거 물어요. 지금 요거 묻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이걸 묻는, 요거까지 물어봤네. 그죠? 자, 다 보세요. 요거 지금 누계액은 150원이니까 100주잖아, 그죠? 15,000원, 손실이 15,000원입니다. 누계는 손실 15,000원 찾아보세요. 전부 다 손실이네, 그죠? 15,000원 찾았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요거잖아요, 요거. 100원, 100주니까 100원, 얼마? 만원이죠? 이익 만원 찾으면 몇 번? 정답 3번, 그죠? 아시겠죠, 그죠? 네. 요런 문제 물어봤습니다. 자. 1년도 말을 물었다면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25,000원이죠. 2년도 말 얼마? 마이너스 15,000원입니다. 요건 누계고 이게 뭐죠? 손실. 이건 플러스니까 이익이죠. 100주니까 100은 이익이다. 만원. 아시겠죠? 그죠? 예, 이래서
우리 기타 보갈 손익, 그죠? 단기 손익, 핵심 뭐죠? 기타 보갈 손익은 뭐하고? 상기하고, 단기 손익은 상기하지 않는다. 그 차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본 형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면은, 여기 나오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다, 우리 뭐, 공부해 왔던 거잖아, 그죠? 어려운 문제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걸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하면은, 우리 응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풀어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저 뒤에 우리가 종합 문제에 가서 다시 또, 풀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육아증거에 대한 기본, 우리, 기본 원리와, 또 확인 체크 문제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뭘 했죠? 현금, 예금, 주식까지 끝냈습니다. 아시겠죠? 자, 총정리 되겠죠? 정리가 현금, 예금, 주식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는 외상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나서, 외상까지 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저 뒤에 가서 종합 문제, 그죠? 우리가 또 종합 말하면 실력 배양 문제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지난 시간에 또 제가 숙제낸 게 있을 겁니다. 순환 과정에 뭐 숙제낸 게 있었죠? 그 뒷문제 또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